그래서 민철이는 D에 24입니다. D가 거의. 이제 E레벨, 오늘부터는 그 클래스카드 들어가서 E레벨 들어가서 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 했고요. 자, 문장. 어떤 내용 배웠습니까? 날씨 물어보고 잡고. 그렇죠. 계절에 따른 날씨를 물어보는 거죠. 어떤 계절에 날씨가 어때요? 이러면 어떠니? 그렇죠. 날씨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웠죠. 뭐, 크게 좀 단어 쓰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 민철이가 전에 잘 했으니까. 자,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스프링은 어떻게 쓰고? SPRING. 그렇죠. 그리고 물음표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weather는 어떻게 쓰고? WEATHER. 그렇죠. house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How is.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어때? 라고 하는 거야. 그거 어때? 그거 어때?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그렇죠.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그 다음에 in spring의 뜻은 뭘 것 같아요? 봄에. 그렇죠. spring은 봄인데 여기에 이런 걸 붙이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뀌는 거야. 언제 날씨? 봄의 날씨. 그렇습니까? How's the weather in spring? 이렇게 물어봤어. How's the weather in spring?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따뜻해요. It's warm. 그렇죠. warm은 어떻게 씁니까? W-A-R-M. 그렇죠. warm의 뜻은? 따뜻한. 따뜻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날, 만약에 warm weather. 아, 안녕하세요. warm weather.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따뜻한 날씨. 그렇죠. 어떤 날씨? 따뜻한 날씨. 그렇죠. 그러니까 warm은 어떤 시다. 그렇죠. 어떤 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weather. 그렇죠. The weather is warm. It is warm. 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여름 날씨 물어보게. 아, 가을 날씨 물어보네요. 가을 날씨 어떤가요? How's the weather in fall? 얼음. 그렇죠. 얼음 어떻게 쓰나요? A, U, T, U, M, N. 그렇죠. 얼음하고 똑같은 뜻의 단어가 뭐죠? Fall. Fall. 그렇죠. Fall하고 얼음하고 둘 다 가을이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가을 날씨 따뜻하진 않죠? 요즘 가을인데. How's the weather in fall? 오케이. 그랬더니 서늘해요. It's cool. Cool. 이렇게 얘기하죠. Cool의 뜻은? 오케이, 아까 warm하고 똑같이 warm도 어떤 시고 cool도 어떤 시니까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름 날씨 어때요?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summer 어떻게 써요? S-U-M-M 고위에 U-R 오, 고위에 올려. 이얼. 그렇죠. 틀릴 뻔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여름 날씨가 쿨하진 않죠. 그래서 It's hot. 그렇죠. hot의 뜻은 더운. 더운, 뜨거운 이런 뜻이니까 똑같아요. How에 대한 대답. 그리고 hot도 똑같이 cool이나 warm처럼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자, 겨울 날씨 물어보는 게 빠졌네. 겨울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in winter? winter 어떻게 써요? W-I-N-T-E-R. 그렇죠. How's the weather in winter? 그러면 겨울 날씨는 덥진 않죠? 뭐라고 하면 될까? It's cold. 그렇죠. It's co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cold는 추운이란 뜻도 있는데 또 무슨 뜻도 있대요? 감기란 뜻도 있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 감기 걸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나 감기 걸렸어. I have a cold. 이때 cold는 차가운이 아니야. 네. 차가운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감기에 감기를 갖고 있다. 감기 걸렸다 이런 뜻이고요. 뭐 나머지는 다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이 100점이네요. 수고했습니다.